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라운지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황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맡은 이우성이고요. 저는 대한민국 시인으로서 오늘 좀 문과적인 관점에서 로봇을 만드는 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라운지랩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운지랩은 이제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네. 공장형 로봇이 아니라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네, 네. 지원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런 서비스 로봇에 주로 식음료 관련된 자동화, 비대면, 무인화 로봇을 만들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팔을 네, 네. 이용해서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이런 바리스, 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아리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음료를 빌딩 내에서 배달해주는 네. 이런 로봇들을 직접 개발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직접 소비자에 전달하는 그런 네. 나운잭스라는 브랜드도 네. 갖고 있는 전방위적인 네. 네, 그런 로봇 서비스 스타트업이라고 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카페 안에 가면 다양한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로봇팔이 커피를 내리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로봇이 커피 내리는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맨 처음 네. 나왔던 커피 로봇이 핸드드립 로봇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드립의 방식을 이제 네. 로봇이 그대로 모사하는 형태로 네, 만들었는데 네. 사실은 저희 바리스타 분들이 핸드드립을 내릴 때 네. 한 3분 정도 이 역할만 계속 해야 된다는 네, 네, 네. 문제점이 있었어요. 이제 로봇이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해주면 어떨까 라는 아.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네. 근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의외로 이제 고객님들이 네. 콘텐츠적인 면에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아. 예, 이 로봇이 만들어진 커피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네. 아 이게 로봇이 뭔가 기술적인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사용자한테 좀 감성적인 그런 네, 터치를 네. 줄 수 있겠다 라는 네. 그런 배움을 얻었고요. 저도 이제 핸드드립을 하는데 원두와 제가 약간 교감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기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원두와의 교감은 안 되겠죠? 원두와의 교감을 가르치면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네. 다양한 원두의 상태나 원두의 네. 종류에 따라서 네. 드립 방식을 다 다르게 개발했습니다. 총괄 바리스타님의 드립 네. 방식을 네. 그대로 알고리즘화해서 클라우드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날그날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네. 여러 환경 변화에 따라서 네. 또 바리스타가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충분히 이 로봇한테 네. 감성적인 부분을 넣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4-5 종류의 커피 로봇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는 그런 로봇도 있고 또 브루잉 해주는 그런 네. 로봇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드립하는 네. 방식의 가장 감성적인 그런 로봇이 있고 그 공간의 어떤 컨텍스트의 상황에 네, 따라서 네. 저희가 설치하고 개선하고 이런 네. 작업들이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네. 과학책에 나오셔야 되는 분 아니신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그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특히 인테리어라던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 좀 로봇이 있는 카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인테리어는 좀 어떤 컨셉으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우선 조금 본질로 돌아가서 맛있는 커피랑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보면 사실 커피를 단순히 이제 이 미각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공간 자체도 소비를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로봇을 목적이 아니라 이 본질을 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카페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저희는 그냥 카페인데 네. 의외로 로봇이 그 안에서 하나의 컨텐츠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이제 공간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고민하고 네, 로봇과 좀 시너지가 날 수 있고 네. 로봇과 잘 융화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약간 로봇가 있으면 사이버틱 네. 공간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아래는 좀 이게 우드 느낌이잖아요. 네. 이 나무와 로봇 이런 조합 같은 것도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저희는 이제 여백, 뭐 반복, 그리고 네. 이제 조화인데 이 가짜 꽃의 조화는 아니고요. 자연이랑 테크랑 이런 이질적인 것들을 잘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네. 형태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뭔가 사람들에게 로봇과 인터랙션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느낌이랄까? 네. 저희 회사의 이제 비전이 Robots into our daily life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상생활에 네. 로봇을 적용한다.
라는 게 아. 저희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로봇 기술이라는 거는 뭐 지난 몇백 년 동안 계속 네. 개발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로봇이 아. 점점 더 다가와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그래서 네. 이제 친근하게 만질 수도 있고 어, 뭐 말을 걸 수도 있고. 와, 그럼 지금 대표님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여기 이 친구가 바리스잖아요. 네. 그럼 제가 딱 와서 하이 바리스 커피 네. 한잔 줄래? 네, 금방 드릴게요.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 실제로 저희가 지금 8월에 오픈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네. 드디어 이 바리스가 발이 달립니다. 커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베이커리까지 이제 건드리는 수준까지 됐고요. 사용자가 이제 주문을 하고 네. 기다리면 바리스가 와서 인사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커피와 베이커리를 가지고 네. 직접 그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것까지 아. 네, 그렇게 진화를 할 예정이고요. 바리스? 바리스. 그럼 뭐 저희가 라이센스 좀 받아서 써도 되나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좀 배제된 느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네, 하나인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완전 무인화라는 거는 일종의 개념적인 의미인 거고 어떤 공간이어도 사실 사람은 필요합니다. 네, 뭐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걸 만들기 위한 개발자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마케팅이나 디자인도 필요할 거고 또 바리스타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벌써 저희 회사가 한 80명 정도 네. 되는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 실제 이제 무인화를 추구하는 회사지만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네, 그런 역설을 만들게 됐고요. 이런 로봇 기술이나 인공지능이 네.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인류 자체의 모수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거든요.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 최근에 MZ세대들 네. 저도 마지막 이제 MZ에서 들어갑니다만 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미를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찾거든요. 반복되거나 아, 의미 네. 없는 일에 있어서는 노동 공백이 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런 기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네. 일자리의 그 공백을 기술이 네. 채워나간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는 게 네.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약간 뒤를 통 이렇게 맞은 것처럼 네. 그런 생각을 좀 못 해봤어요. 바리스타는 오히려 눈을 맞추고 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이런 게 훨씬 더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멋있는 로봇도 만드셨고 앞으로 로봇을 더 많이 만드실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또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또 큰 시장이 모빌리티 시장이거든요. 이런 자동차의 큰 혁신에 조금 기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주유소거든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차저라 할지라도 한 25분 정도 스테이가 발생하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공간 동안 차도 밥을 먹는데 네. 사람도 밥을 먹어야겠죠. 그래서 네. 그런 공간에 저희가 이런 무인화된 이런 식음료 시스템을 네. 설계하는 거,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도심과 떨어진 공간에도 많이 생겨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무인이 아닌 유인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안 나오게 되는 이제 차량들은 많이 오지만 네, 트래픽이 네.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유인 매장을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네, 네. 그렇다고 그냥 자판기 하기는 또 허접하고 네, 네. 그 사이에 저희 로봇 시스템이면 굉장히 적합하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했고요. 기술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 네,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라운지 X라는 브랜드는 네. 초기 기술 개발부터 협동에 방점을 좀 뒀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서브 브랜드로 X익스프레스라는 매장이 있는데 네. 이 매장은 완전한 형태의 무인화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인화라는 건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비전 기술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상황 인지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로봇이 컵을 집고 네. 커피를 추출하는데 네. 가끔 컵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촉각 센서를 갖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커피를 바보처럼 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네. 얘가 컵이고 네. 컵을 못 잡았다. 그러면 왜 못 잡았는지를 생각을 네. 해야 되고 네. 이 컵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도 또 인퍼링 네. 유추를 해야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 컵을 옮기다가 쏟았어요. 예, 그러면 이 쏟은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거든요. 네, 네. 네. 현재는 이제 쓰러졌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인식을 해서 얼럿 정도 주고 네. 사람이 개입해야 하는
형태로 이제 하겠지만 미래에는 이것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더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역할만 하는 그런 폰에서 스마트한 형태로 넘어왔듯이 로봇도 지금 딱 그 임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주어진 일만 미리 결정된 것만 하는 그런 형태가 더 효율적이었어요, 로봇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서비스 시장이 되면서 환경의 변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텔리전스한 그런 AI 기술이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이제 R&D 과제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기분이 조금 좋아진 게 아직까지는 로봇보다는 내가 또 똑똑하구나. 맞습니다. 그 부분 상당히 또 이렇게 흡족합니다. 다만 이제 로봇이 더 똑똑할 수 있는 분야도 점점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 로봇이 있으면 커피도 다 이렇게 직접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배달 서비스도 이제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Z축이죠. 저희 내부의 프로젝트 명은 Z봇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이제 Z축으로 움직이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건축가들도 앞으로는 정말 또 어떤 건축의 형태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약간 서브 비전이 재밌는데요. 첫 번째 비전이 이제 Make robots work, people rest예요. 그래서 로봇한테 일시키고 우리는 쉬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탄생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 로드를 더 줄여주고 로봇이 반복적이거나 위험하거나 의미 없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걸로 이제 매칭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비전이 Augmented Space with Robots입니다. 공간을 로봇으로 증강시키자. 그래서 이런 빌딩과 같은 이런 대형 공간에 로봇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는. 대표님은 굉장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표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제 실제로 이제 오리가 이제 우아하게 있지만 아래서는 이렇게 발을 많이 이제 이동하듯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제 R&D 연구개발을 단순히 연구소에서 했을 때는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고객 접점에서 좀 어설프지만 피드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실용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제가 영화에서 본 것들이 다 현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작 커피를 이렇게 시음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바리스가 직접 만든 이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이거 싶거든요. 바리스가 직접 뽑은 건가요? 맛있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와, 바리스 너 잘한다. 또 이렇게 인사를 바리스가 합니다. 고마워, 바리스.